네, 안녕하세요. 래피 감독입니다. 드디어 아들로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제품은 여기 보이시는 자로마칸과 그 다음에 그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야마토큐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제가 뭐 극상의 피값 이렇게 말씀드렸던 호렌소는 요 두 제품의 그 공동구매를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유는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의 사용의 적합도, 그리고 신발의 그 장기적 내구성, 이런 측면에서 그 지속적으로 만족,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제품, 만족스럽게 그런 관점에서 실용적 차원에서 어떤 게 각 개인에게 가장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신기 좋은 제품이냐 하는 게 이 제가 선택한 거고, 뭐 야마토큐는 제가 최근에 이제 구입을 해보고 나서 원래 자로마칸만 하려고 했다가 추가를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운동장이 젖어 있거나 또 물기가 많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실 때 그 인조가죽 모델 제품, 근데 대부분은 지금 뭐 국내 푸마나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인조가죽 제품들이 니트든 아니면 우븐이든 코팅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볍긴 하지만, 가볍고 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발볼의 제한을 받는으로 해서 신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텅 분리형이고 전체가 인조가죽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로도 방수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뭐 아침 이슬이 젖어 있다 뭐 이런 경우, 근데 이 제품의 정작 소재는 천연 가죽 느낌에 전혀 뒤지지 않는 천연 캥거루계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자로마칸은 뭐 그 천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의 하이브리드 구조고, 실용 영역에서 여기 인사이드 쪽이 단단한 그 인조 가죽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발 착화에 높은 홀드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고, 판매 제 공동 구매 가격, 그건 지금 이 제품 그 자로마칸을 195,000원, 그 다음에 야마토큐를 185,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이 공동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아들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자로마칸은 일본 내 현지 가격이 소비자 가격 포함했을 경우에, 소비세 포함했을 경우에 29,000엔, 그 다음에 요 야마토큐는 19,700엔, 그러니까 800엔이에요. 그래서 두 제품 사이에서는 가격 차이가 한 만 엔 정도가 나는데, 이걸 이제 그 이제 아들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한국어로 전환, 원화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던데, 왜냐면 아들러가 이 매장, 그 오사카에 매장을 두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사카 외 지역에 매장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만 주로 판매를 하면서 전 세계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런시 컨버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환율을 이렇게 그 현지 금액으로 바꿔주는,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게, 한화로 나오는 금액이 1N 29,000엔인 경우에 이게 192,000원이 나오고 이게 182,000원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각각의 배송료가 18,000엔, 일본 현지의 엔화 기준으로는 16,790엔 정도 되는데, 하나로 표시를 하게 되면 배송료가 18,000엔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별 구매하신다 그러면 자로마카는 21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20만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동구매 가격을 요거는 195,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185,000원이어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약 15,000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15,000원 더 저렴해서 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러가지 제품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대량으로 어쨌든 물건이 판매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23% 정도의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아들러로부터 받는 할인율이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수입 비용에 이제
국내 배송료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제품들도 26만, 7만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홍보를 나름 뭐 하는 목적,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는 국내 안 알려져 있거나 국내 분들이 잘 모르는 제품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소개하고 하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또 리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내 집 리뷰어들은 거의 국내에 출시가 되는 제품들, 그것도 브랜드가 극히 한정이 되어 있죠. 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런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뭐 다양한 일본 브랜드들을 지금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제품들은 뭐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또 그런 거를 느껴볼 수 있게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그 아슬레타 의류 하이브리드 프루프, 그 제품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되게 만족해 하세요. 제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방수 방풍 뭐 이런 기능에서 워낙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 저도 뭐 겨울 내내 지금 그것만 입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그 다음 이어서 저희가 공동구매 해드렸던 캐피텐도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촉형상으로 일부 안 맞으신 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입하신 분들 대부분은 만족스럽게 신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번에는 스터드 모델로 갑니다. 이 스터드 모델, 일본에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스터드 모델로서 소개해드릴 만한 제품이 흔치는 않아요. 또 만약에 이제 이거 말고 뭐 스터드 모델을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아식스에서 나오는 뭐 엑스플라이 에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프로라든지 뭐 이런 제품 해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은 스터드 모델로서, 그 다음에 천연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실용적 차원, 그 다음에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의 범위, 범용성 부분에서 가장 그 저희가 봤을 때 미스 없이 개인들이 잘 신을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공동구매에 반응이 좋고 그 다음 아들러 브랜드에 대한 신뢰, 이게 전부 다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요. 메이드 인 재팬 일본제 제품이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제 또 제가 개별적으로 수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제품을 진행을 하는 것은 네이버 스포츠 쪽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부탁을 좀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네이버 스포츠는 저희 쪽에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뭐 신발 같은 거를 가끔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물론 뭐 저희는 구입하는 거는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받는 거는 뭐 테스트용은 다 지금 다 돌려 보내드리는데, 어쨌든 뭐 저희랑은 이미 아슬레타랑 그 다음에 캐피텐도 진행을 했었었고, 다만 이제 슈퍼스포츠 또 이 제품들은 현재 일본의 재고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뭐 슈퍼스포츠 자체적으로 판매하기도 좀 어려운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었으면 수요가 있을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쪽에 부탁을 해서 제가 아들러를 직접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되면 뭐 관세 비용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수량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많지는 않으니까 좀 부탁을 드린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홈케이 수용해 주시고 진행을 도와주시기로 한 스포츠 쪽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품은 한 가지 지금 걸림돌은 뭐냐면 지금 아들러가 제시한 할인을 받고자 해서 그 정도 가격을 맞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들이 모델당 10켤레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제품에 자로막한 제품은 10켤레가 넘었는데 이 제품은 만약에 5분밖에 주문을 안 해주셨다 그러면 이 제품은 취소가 됩니다. 그다음 자로막한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10켤레를 저희가 주문을 해야만 아들러 쪽에서 할인을 제공을 하는데, 일부 만약에 이 제품도 수량이 9켤레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동구매 진행을 못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다 환불을 개별적으로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10켤레 단위로가 안 되면 아들러 쪽에서 예를 들면 홀세일 지위를 부여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나 마찬가지다. 근데 일본 내에서 지금 판매되는 거는 뭐 한 사람이 두 스켈레, 세 켈레 산다 하더라도 디스카운트가 되질 않기 때문에, 아드로 쪽에서 요구한 거는 그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열 켈레가 안 된 경우는 다 환불을 해드린다 하는 게, 저희가 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진행하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만 하고 레드는 제외시켰습니다. 레드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색깔이 너무 많은 거 뭐. 근데 꼭 빨간색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빨간색을 주문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까만색과 흰색 두 가지만 진행을 합니다. 두 모델에 한해서. 사이즈는 245부터 280까지 아들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배송은 4월 1일부터 순차적 배송 예정이고요. 주문 접수는 저희가 그 신청 접수는 한 일주일 정도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스터드가 있는 축과 중에서 가죽, 천연 가죽 아니면 인조 가죽 우천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리거나 물기가 많은 데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그 천연 가죽 축구화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꼭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들러 쪽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박스에 보통 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백이 제공이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건 슈퍼스포츠 쪽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내 일반 소비자, 매장에서 오는 소비자들한테는 이 백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은 제공되지 않는 대신에 이 리얼라인 인솔, 추가 제공되는 이 리얼라인 인솔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가 고민이신데, 왜냐면 제가 이거 이전 리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자로마칸하고 호렌솔을 255로 구입했다가 커서 그 제품들은 제 아는 지인들한테 다 사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 판매를 해버렸고, 전부 250으로 다시 구입했어요. 이 호렌솔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즈의 수치를 내렸어요. 5mm 한치수를. 근데 만약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그동안 5mm 이상 크게 신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발볼 문제 때문에 슈즈 사이즈를 약간 크게 신으셨던 분들, 대개 5mm에서 10mm 정도 크게 신었던 분 계실 거예요. 베이퍼를 신거나 아니면 뭐 퓨처를 신거나 하시면서 본인들의 그것보다 발볼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제품들 이제 발볼 타이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5mm 크게 가신 분들은 10mm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그렇게 크게 신는 거는 여긴 밴드 구조가 아니라 끈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텅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홀드성이 높지만 그거는 딱 맞는 경우에 한해서고, 만약에 발이 5mm에서 10mm 남게 되면 이런 신발들은 강제로 이렇게 텐션을 오퍼 상단부분을 좁아서 그 여기 중족부 이하를 홀드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나 이런 제품들은 딱 맞게 신으라고 하는 건데, 사이즈는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딱 맞게 신으신 분들은 5mm만 내리시면 되고, 평소 5mm 크게 신었었던 분은 10mm를 내리셔라. 제가 지금 보통 축구화들 거의 다 255인데 이 제품이 250입니다. 잘 맞고. 근데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중간에 저희가 주문 접수를 뭐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긴 할 텐데, 뭐 사이즈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제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카카오 레플리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색깔은 두 개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제품을 한다 먼저, 그 다음에 호렌소랑 야타가루슈. 야타가루슈는 제가 아직 구입을 하진 않았는데, 뭐 언젠가 구입을 하게 되면 야타가루슈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우선은 이 두 제품에 대해서만 저희 공동구매를 진행하니까 많은 구입 해보시기를. 이런 좋은 제품들 한번, 가죽 제품들, 그 다음에 좀 클래식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모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서 본인의 그 축구 실력을 100%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볼 컨트롤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신어보시라. 뭐 리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국내에 출시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이제 인조 가죽 버전 이런 것들만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축구화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진짜 좋은 축구화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한번 겪어보시라.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동 구매를 해드리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축구화가 진짜 좋은 축구화들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 아들러의 자루마카인가 야마토쿄를 통해서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영상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